여러분은 필리핀 동쪽 부근 서태평양에 왔어요. 마리아나 해구를 놓칠 수 없을 거예요. 엄청나게 큰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마치 지구 껍질에 난 흉터처럼 보이는 이 깊은 해구의 길이는 자그마치 2550km입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지구의 판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 형성되었어요. 지구에는 이렇게 판들끼리 대척하는 지점들이 아주 많지만 그중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해 있기에 여러분은 이곳을 선택했죠. 마리아나 해구의 수심은 거의 11km에 이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어떻게 올랐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산의 정상이 해발고도 8,800m에 위치하고 있죠. 여러분, 그때도 지금처럼 놀라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마리아나 해구를 보면서 여러분은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해구의 바닥까지 잠수하려면 에베레스트 정상보다 약 1.5배 긴 길이를 하강해야 하니까요. 그 정도 깊이라면 어떤 물건이든 엄청난 수압에 짓눌려 파괴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여기에 다이아몬드를 던져볼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지구상 가장 단단한 물질 중 하나입니다. 태워보고 두드려보고 뚫으려고도 했지만 그 무엇도 이것을 깨뜨리지 못했죠.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부패하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다이아몬드는 지구에 첫 식물이 생기기도 전에 존재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존재했지만 아직도 환하게 반짝이며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다이아몬드는 초고도의 압력과 고열로 탄생한 순수한 탄소입니다. 탄소는 수십억 년 동안 지하 80에서 800km 사이의 땅속에서 수백만 톤의 흙에 눌리고 섭씨 1050도의 고열을 받아들여졌어요. 그렇게 아주 천천히 탄소는 다이아몬드로 변합니다. 이 보석은 움직이는 두 판이 만나는 땅속 깊은 지점에서 화산이 폭발하거나 운석이 충돌하면서 또는 탄소가 초고열의 온도에 노출되면서 발견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운이 정말 좋게도 지진이 난 후 작은 다이아몬드 하나를 발견했어요. 수백만 분의 1의 확률이니 이건 사실상 복권 당첨과 다름없어요. 아직 현대의 기술로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형성되는 곳까지 닿을 수 없어요. 오직 자연만이 다이아몬드를 지구 표면에 가깝게 밀어올릴 수 있죠. 다이아몬드를 파괴하려는 여러 번의 시도가 무산되자 여러분은 보석상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어요. 맞아요. 그들은 보통 다이아몬드를 파괴하지 않고 잘라서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요. 여러분은 보석상이 알맞은 각도와 궤적 그리고 강도를 선택한 후에 다이아몬드를 두드려 쳐서 쪼개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해서 많은 면에 아름답고 기하학적으로도 완벽한 모양의 다이아몬드를 만들죠. 하지만 가끔은 잘못 쳐서 다이아몬드가 수많은 작은 조각들로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석상들은 다이아몬드를 자르기 전 며칠 동안 혹은 심지어 몇 달 동안 연구합니다. 세공사가 세공 도중 이런? 이라고 하면 좋은 뜻이 아니에요. 다행히도 세공사가 작업을 끝냈더니 여러분의 다이아몬드는 완벽한 다면체의 형태로 되었어요. 빛이 닿는 순간 굴절되어 밝게 빛났어요. 바로 다이아몬드가 인기 있는 이유죠. 물이 담긴 유리컵에 다이아몬드를 넣고 특정 종류의 빛을 쬐면 너무 깨끗한 투명도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다이아몬드 크기는 3개의 성냥 머리 부분을 합친 정도만 했어요. 무게는 1캐럿 혹은 200mg으로 성냥 하나보다 조금 더 무거운 수준이죠. 이렇게 가볍더라도 품질에 따라서 다이아몬드는 수만 달러에 거래됩니다. 여러분은 다이아몬드를 12,000달러에 팔았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 손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크기의 다이아몬드가 들려져 있어요. 3,106캐럿으로 무게는 약 0.6kg입니다. 가벼운 피트니스 덤벨의 무게죠. 이 원석은 컬리넌이라고 불리고 1905년 남아공에서 채석됐어요. 1908년에 컬리넌은 9개의 큰 조각 그리고 100개의 작은 조각으로 잘렸어요. 가장 큰 조각의 무게는 530캐럿이었고 런던타워에 전시된 영국 왕실 통치자에 박혀있어요. 컬리넌을 세공한 보석상인 조셉 애셔는 이를 위해 6개월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쳤어요. 다이아몬드에 손대기도 전에 거의 초미세 단위까지 연구했죠. 하지만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어요. 그가 사용한 칼이 부러졌거든요. 두 번째 시도에서 무사히 다이아몬드를 계획대로 잘랐어요. 하지만 이 실험을 위해 과학자들과 세공자들이 컬리넌의 다이아몬드 조각들을 전부 껴 맞췄죠. 여러분은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한숨을 깊게 쉬고 다이아몬드를 바다에 던집니다. 경찰이 여러분을 구금하는 동안 우리는 다이아몬드의 행보를 지켜보기 위해 함께 잠수할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오랜 시간에 걸쳐 해구 바닥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수압도 매초 증가하고 있어요. 해저 1km 지점, 빛이 더 이상 물을 뚫지 못하는 위치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더 이상 반짝이지 않네요. 내려갈수록 보이는 물고기들도 점점 드물어져요. 온도도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마리아나 해구의 바닥에 도착하면 온도는 섭씨 1도까지 떨어질 거예요. 수중에서 이 온도는 바깥에서보다 훨씬 더 춥게 느껴져요. 갑자기 빛이 생겼어요. 그 빛이 다이아몬드에 투영되자 다시 빛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빛은 햇빛이 아니에요. 머리에 달린 빛으로 먹이를 유인하는 앵글러피쉬였어요. 이 단단한 원석을 삼킬 수 없는 앵글러피쉬는 다이아몬드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남기고 헤엄쳐 떠납니다.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다이아몬드는 여러 특이한 생물을 만납니다. 작은 독성 과제와 기름과 비슷한 물질을 먹고 사는 미생물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투명한 물고기도 있어요. 피부 안에 있는 장기와 뼈까지 볼 수 있죠. 다이아몬드가 수심 3,000m 위치에 도달했어요. 3분의 1 정도를 지나온 거예요. 이 깊이에선 그 어떤 나무라도 짓눌리고 유리는 깨지고 어떤 금속들은 납작하게 눌립니다. 오직 특수 잠수정만이 이곳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이 탐험용 기계들은 산업용 강철로 만들어졌고 완벽한 기하학적 비율로 디자인됐어요. 보세요! 다이아몬드가 드디어 바닥에 닿았어요. 여기에서의 소압은 평방 인치당 8톤입니다. 마치 10원짜리 동전을 티라노사우루스만큼의 무게 아래에 둔 것과 같아요. 마리아나 해구에서는 이 무게로 사방으로부터 눌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다이아몬드는 전혀 압력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압력이 몇 배나 더 강한 곳에서 만들어졌으니까요. 예를 들면 동전 하나 위에 1,000마리의 티라노가 앉아있는 것과 같은 곳에서요. 게다가 생물이 아니니 아무것도 느낄 수 없죠. 하지만 미리 말했듯이 다이아몬드는 특정한 부위나 각도로 누르거나 자르면 깨집니다. 수압 프레스로 다이아몬드가 파괴되는 것을 찍은 영상들도 있어요. 마리아나 해구 밑바닥에서 다이아몬드는 강력한 압력을 받아요. 모든 각도에서 밀리미터 단위로 엄청난 압박을 느끼는 거죠. 그럴 확률은 희박하지만 다이아몬드가 조각나면 마리아나 해구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먼지로 뒤덮일 거예요. 하지만 이걸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수백, 수천 달러의 가치를 지닌 이 값비싼 원석을 지구 가장 깊은 곳에 던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십억 년이 지나고 이 강력한 압력을 견디면서 다이아몬드는 더 강하고 단단해질 거예요. 그때까지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저 아래에 영원히 혹은 해양학자들에 의해 발견될 그날까지 조용히 자리를 지킬 거예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